동상이몽 장신영 강경준 신혼집 예산 10억? 15억 아파트의 사치 비호감. 요즘 동상이몽 인원은 내 운명에 출연 중인 강경준과 장신영. 장신영은 1984년생으로 올해 나이 34세, 2001년 춘향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를 했죠. 강경준은 83년생으로 35세, 2004년 시트콤 논스토버를 통해서 데뷔를 했고요. 그런 장신영, 강경준이 동상이몽을 통해서 신혼집을 찾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사실 연예인들이 얼마나 버느냐, 재산이 얼마냐 하는 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건물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되는 부분인지라. 이들의 신혼집 예산도 궁금하기 마련. 강경준과 장신영은 동상이몽로는 내 운명 방송 신혼집을 알아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둘 다 물을 피해야 하는 사주 때문이라면서 한강 조망권은 제외를 하더라고요. 사주 때문인지 예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서 공인중개사가 예산을 묻는데 강경준은 누가 볼까봐 조심스럽게 종이에 가격을 적었지만 그분이 8억에서 10억 정도라면서 가격을 시원스럽게 공개. 결국 강경준, 장신영의 예산이 강제 공개된 셈이죠. 아들 교육 학군 때문에 서초동 삼성동을 선호하더라고요. 참고로 장신영 같은 경우는 전 남편 위승철과 결혼 후 현재 12살? 11살 된 아들도 낳고 결국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금 재혼을 하는 셈인데요. 참고로 전 남편은 배용준 소속사 마케팅 이사였다고 하네요. 위승철 28살, 장신영 22살의 어린 나이로 결혼한 거죠. 결혼 1년 만에 아들 낳고 잘 살았으나 결혼 4년 만에 성격차를 이유로 이혼. 그뿐 아니라 장신영 사건. 아시죠? 장신영 동엽 씨 전 남편 위승철이 장신영 명의 도용해서 대출 연대 보증, 차용증 작성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그랬던지라 경제적으로 힘든 게 있었던 건 아닌가 했는데 예산이 8에서 10억이라는 거 보고 대중분들이 꽤나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예인들 호화 생활 이젠 TV에서 안 보고 싶다. 그들만의 세상 그 사세. 방송 이후로 너무 비호감이다 뭔가 친근감 있어서 좋았는데 위화감 느껴진다 등등. 재산 규모, 예산 규모가 공개되면서 강경준 장신영에 대한 비호감이 커진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장신영 강경준이 찾은 아파트 가격대는 약 15억대. 아무래도 아이도 있고 해서 학군도 따지다 보니 그 정도 가격대가 나왔는데요. 뭐 그런 거겠죠. 별 인기도 없는 B급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서 친근감 느끼다가 15억대 아파트 알아보고 있으니까 아니꼽게 본 거죠.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장신영은 위자료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인지도가 B급인데 강경준은 진짜 뜻보 F급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러는데요, 강경준이 음식점도 하고 일일 드라마나 케이블 드라마 등등에 제법 나온 걸로 나와요. 그리고 방송 중에 8억 예산 잡고 나머지는 대출 2억 잡은 것 같던데 아무리 그래도 둘이 합쳐서 5억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나이도 30대인데 아무리 B급이니 어쩌니 해도 1일 연속극 주연급은 되는 배우고 결정적으로 사람 두고 A급 B급 급 나누는 게 정말 별로네요.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